대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부대춘 반가워요. 아, 왜 떨려? 아, 왜 이러는 거죠? 제가 오늘 설정민 리포터 대신 제가 먼저 오프닝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디 갔어요? 제가 행사를 한 발짝도 다가서는 BJ잖아요. VJ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출연자 대기실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가수 혜은이 씨. 우리 제주와 나온 또 혜은이. 네. 대기실인데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대기실의 모습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자, 공연 전에 분장실 모습 궁금하죠? 다들 어떤 모습일까? 설레게 보실 것 같아요. 너? 누구죠? 아, 뒷모습이 어디서 많이 봤어요. 샜네, 샜어. 정복하셨어. 님이 와 있어요. 오, 노! 안녕하세요. 아, 혜은이 씨가 아니고. 웬일이에요? 바람 부는 제주에는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여기요. 여기 혜은이 선배님 대기실인데요. 아, 선배님? 네, 이곳에서 국제 가수 지망생이었군요. 콘서트가 열린다고 해서 저희가 왔잖아요. 저 혜은이 선배님 뵈러 왔는데 왜 여기 있는 게 있어요? 바람 부는 진짜 아니, 도망가요? 네, 인터뷰라도 시도하셔야지. 꽝! 어떡해요? 그냥 나왔어요? 방금 진짜 혜은이 선배님이 오셔서 쫓겨났습니다. 아, 너무 네, 당황하셨구나. 고마워하세요. 그럼 이제 진짜 혜은이 선배님 만나러 가시죠. 네, 지금 바로 가보시죠. 다시 도죠. 여성적으로 지금 무대에서 이렇게 한국 국제 교류 재단이 제주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제주를 선택하게 되셨어요? 우리 한국 국제 교류 재단이 하는 사업들이 우리 제주도에 지향하는 그런 그 발전 방향과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이제 제주도로 이전해서 우리의 사업을 전 세계로 펼쳐 나가려고 하는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예, 우리나라의 그 이미지를 해외에 크게 이제 제고시키고 소위 그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미지를 잘 알려서 우리를 매력 있는 국가로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국 정부가 우리의 정책을 잘 이해해서 우리를 지지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금 뭐 아이돌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엔젤다운 소리가 들리는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너네들을 취재하러 왔어. 네. 얘기할 사람. 정말 엔젤 같았어요. 오, 네. 이번에 어떤 공연 하러 온 거예요? 제주 반갑습니다. 축하 공연 하러 왔어요. 아유,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축하 공연 하러 왔어요. 어떤 노래 할 건지 조금만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들려줄 수 있어요? 너무 크게 웃지 마. 얘 못 크다고. 하나, 둘, 시작. 못하겠어요. 네. 노래 부르고 조금만, 조금만. 하나, 둘, 셋, 넷. 가성이 다들 잘 되는구나. 네, 못 올리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조금만 들어봐도 진짜 엔젤스다운 목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연습했어요? 조금. 그러게? 연습 별로 안 했다고, 안 했는데도 이렇게 실력이 좋다고 하는 거 그렇죠. 역시 수준급이에요. 선생님이 좋아요. 선생님 잘하. 선생님을 불러오세요. 선생님! 네, 어떤 선생님이실까요? 와, 선생님!
아이들이 자기는 연습 세 번밖에 안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아니야.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연습 딱 애들이 노래를 잘 불렀더라고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데 아, 선생님 오늘 신경 쓰고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엔젤스 단원 애들과 함께 또 아름다운 나라 또 이제 제주에 오시는 걸 환영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 함께 부르고 있어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엔젤스 화이팅! 정말 엔젤스 같아요. 이 가발 같은 거 안 더우세요? 네, 여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안에 여기 같은 우리 엔젤스의 오늘 여기가 포인트라서 아름다 벗을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소리 들리잖아요. 음악 지금, 감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블링블링.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제 교류 재단이 이제 제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바라는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는 연주자이기는 하지만 무대가 많이 없기는 해요.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주시고 하면 네, 이런 기회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듣고 있다고 네, 생각하고 저희, 한마디 시작. 저희 허즈는 저희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장님. 허즈. 네, 허즈. 항상 네. 기억해 주시고. 간절한 눈빛 보이시죠? 네. 아, 오늘 나오시지 대기하고. 그랬어. 대기하시죠. 연주하면서. 진짜 만들었어요. 국악인? 국악인 소리. 떨리네. 행사를 한 발짝 더 다가서겠습니다. 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리 대기하신 것처럼 앉아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저 인터뷰를 기다리고 진행해야 있었어요 될까요? 지금. 네. 네. 오, 네. 제가 무릎이라고 무릎. 아, 네.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시죠. 오늘 이제 기념 행사에 오셨잖아요. 어제 행사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긴장하셨어요? 제 도시인 제주도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네. 앞으로 진짜 이 제주도는 비자 없이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국제적으로 좋은 의견과 좋은 관광지로서 발돋움하기를 바랍니다. 네. 정의를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상용놀이는 무엇이다? 5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싸울 때나 이럴 때나 전쟁을 할 때나 뭐 좋을 때, 축하할 때나 슬플 때나 네. 늘 함께 왔던 악기거든요. 네. 1980년 초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으로 발돋움을 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나라의 정체성이죠. 기본 문화고요.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정의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많이 보던 동료 애들을 찾아갔습니다. 맨날 행사에 그 가수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은 MC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수방에 가면은 가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실 거죠? 아니죠. 그럴까? 아, MC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가시죠. 인터뷰 가시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뭐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공공기관이 또 이렇게 우리 제주에 하나 또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제주에는 또 경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걸음에 달려왔고 또 이제 오늘 그 중국 국회에 또 내빈분들이 많이 오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베이징대 출신 우리 또 권미란 씨가 함께 네. 또 이제 오늘 내빈 여러분들을 상대로 또 사회를 봐주실 겁니다. 국제 교류! 교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더욱더 행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제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축구를 하면 다 같이 짜요를 해주시죠. 아, 좋습니다. 저희도 화이팅 네. 해봤습니다. 자, 준비되시죠? 네. 한국국제교류재단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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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도 짜요 하세요. 네, 오늘 준비 한마디 짜요! 화이팅입니다. 벌써부터 많은 관객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행사 1시간 전이에요. 벌써 안 가고 있습니다. 1시간 전. 1시간 전인데 벌써부터 기다리시는 분이 있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일본으로 줄 서셨어요? 아, 시간 미리 좀 땡기고 아, 네. 지금까지는 그 서울에서 그걸 모든 걸 이루어져 가 네.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쪽으로는 제주도민으로서 네. 좀 금지랄까? 자긍심? 네. 혜은이 씨랑 지금 이분 혜은이 씨 지금 가짜 혜은이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맘대로 또 저렇게 어떠세요? 우와 너무 좋았어요. 제주에는 돌도 많고 바다도 많지만 이거 맞나요? 아니 바다도 많지만 사면이 바다인데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자 비트 맞춰서 설정의 리포터의 감수광
둘, 셋, 넷. 네. 바람 부는 제주에는 돌도 진짜 개그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네. 아, 개그맨. 개그맨이에요. 그지? 네. 아, 눈치채셨구나. 개그맨이에요, 원래. 제 마음속으로 아가씨다. 아가씨야? 업종 변경해야 될 것 같아. 정말 웃기죠?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가씨. 제주에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새 출발을 알리는 음악회. 사물놀이의 창시자이신 이광수님의 첫 무대로 콘서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네, 시청해 들어주십니다. 다음으로는 아름다운 목소리의 엔젤스 합창단과 여성 챔버 오케스트라 허재의 무대가 꾸며졌습니다. 제가 산이 씨의 랩을 두기로 들었는데 정말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래퍼 산이. 춤이 넘치죠. 그녀를 너무 사랑했지. 1년을 나에게 만났어도 반하겠지. 여자들 앞에서 싱글 일하던 그가 친구들에게도 자랑했지. 여기 느꼈으시나요? 제가 공연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오신 분들이 공연을 저한테 해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Amazing. 정말 아름답고 더 공기 좋은 이곳에서 좋은 에너지로 더 크게 더 그리고 멋진 재단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민 이정 씨의 감미로운 발라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제주도민이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네. 더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저만큼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축하 공연에 소개된 이제 좀 기분이 어떤가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제주 도민으로서 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또 제주도로 이전하는 이 상황에서 도민으로서도 영광이고 가수로서도 정말 영광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VJ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분을 알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느낌 비슷해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축하 메시지 네.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 국제 교류 재단 더욱더 왕성한 활동 그리고 이 제주에서 더욱더 순항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재단이 돼서. 많은 발전을 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청한 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 재단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어서 일단 저희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그 도민 여러분들의 그런 그 관심과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단과 제도민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한 번 행사도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말씀을 또 듣고 나니까 네. 제주 도민으로서 자긍심이 네 자긍심 올라가지 않나요? 네 앞으로 더 제주도가 더 좋아질 것 같고 더 살기 좋을 것 같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길 네. 것 같고 오 좋은 게 너무 좋은 거 많으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함께 저희도 제주를 응원해서 더 높은 더 좋은 제주로 만들겠습니다. 네. 갑자기 국회의원 연설이 네, 저도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뽑아주시면 제가 제주가 국제교류 될까요? 그럼 이제 콘서트를 마치고 네. 저희도 이제 인사를 할까요? 네, 우리 집에 가나요?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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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